일단 그 저희가 뭐 굳이 나눈다면 이제 패키지 반 그리고 자유여행 반으로 나눠서 여행을 다녔는데요. 저는 사실 패키지를 처음 해봤어요. 예, 저는 평생 자유여행만 해봤고,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자유여행처럼 촬영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가이드분이 같이 다니시면서 꼭 돌아봐야 하는 곳, 꼭 들려야 하는 곳, 꼭 봐야 하는 곳, 뭐 또 꼭 먹어야 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코스대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아, 저는 좀 이런 스타일들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나 했는데, 또 오히려, 아, 이 패키지의 장점은 제가 좀 게을러서 사실 그거를 좀 못 다니는 편인데, 패키지 장점은, 아,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다도, 정말, 이 사이판 안에 내가 사실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환상적인 곳을 보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패키지에 되게 좋았던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그 구르토, 그쵸, 다이빙을 하는 코스인데, 구르토 동굴이라고, 아, 거기가 진짜, 저도 정말 많은 여행 프로를 다녀봤지만, 그곳에서는 되게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환상적인 곳이었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아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하지 못했을 부분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촬영 때 그냥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 하늘이 너무 멋있고, 네, 뭐 별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바닥? 예. 네. 도로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아,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되게 깊게 좀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감정이 몰입이 돼서 사실 이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만약에 자유여행이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부분이라 되게 감사했었어요. 네.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래도 굳이 뽑자면, 글쎄요. 근데 사실 네. 저희 멤버들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따로 저희가 공연이나 이제 뭐 행사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녀보내긴 했는데, 따로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만약 간다면 진짜 다섯 명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가서 어디로요? 네, 누가 어디 함께 어디에서, 네, 어디에서? 서로를 좀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아, 농담이고요. 글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와, 같이 이제 23년을 있었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23년 같이 붙어서 살아보세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네,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